반납했어요. 저기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쓰레기. 쓰레기. 여러분들 그 저기 로봇톱이 하시는데 이게 쓰레기예요. 이름이 시옷으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데 이름이 샤덴프로이드가 아니라 쓰레기예요. 이거 하면 로봇톱이가 너무 어려워져요.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샤덴 쓰레기. 해봤어요? 치가 떨린다. 아, 둘 다 저기네, 후원자네. 그리고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아까 이곳에서 들어오면서 배급받은 마스크는 모두 착용한 상태겠죠? 이거 나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이 시국에 꼭 필요한, 저기네요. 그 환상체네요 하면 뽑았다가 내가, 더러워요! 이러면서 기억 리셋했던 것 같은데? 이 시국 템이었던 것 같은데? 마음을 놓으렴. 축병이 필요하지 않니? 개불안해. 이시국 환상체랑 극불안 환상체. 일단 로보토미에서 축복, 뭐 긍정적인 행복, 선물, 뭐 사랑 이런 것 되면 무조건 죽음과 직결됩니다. 로보토미의 그 용어예요, 용어. 사랑, 뭐 축복, 행복, 뭐 소망,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무조건 다 긍정적인 단어는 무조건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안 돼. 역병을 써. 끔찍해. 이거 근데 알레포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알레포 없죠? 저 후원자는 내가 알레포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있어요? 아, 얘가 알레프예요? 이번이 알레프예요? 그럼 알레프 뽑으러 갑시다. 어차피 알레프 뽑는 게 우리 목표였고 시간도 얼마 안 남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시국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꼭 착용하도록 하세요. 이랬는데 마스크 이거 에고기프트 없는 애들은 못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진보된 문명과 기술을 통해 번영했지만 그것이 인류라는 종자체의 자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몰랐죠. 잠깐만, 부금 이거 끄고. 아니야 이거 끄고. 아씨, 안젤라 부금 틀어야 되는데. 안젤라 부금. 기억론 각이라고? 겁주지 마. 로보토미 안젤라 올랄라. 로보토미 부금. 아씨, 세피라 보스전 이런 거밖에 안 나오네. 아, 안젤라 부금 왜 안 주냐고. 여기 있다. 이게 안젤라 부금이에요? 되게 활기찬 부금이네. 인류는 진보된 문명과 기술을 통해 번영했지만 그것이 인류라는 종 자체의 자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일 줄은 몰랐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구나. 그냥 들어. 안젤라 부금이. 아, 유튜브에서 안젤라 부금이라 그랬어. 그냥 이거 들어요. 이 게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아니, 안젤라가 긍정적인 성격일 수도 있지. 그들에게는 영웅이 필요했지만 영웅의 목을 자신의 손으로 베어버렸어요.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뒤엎고 벼었죠. A는 자신을 치료자에서부터 창조자로 바꾸어 갔어요. 그녀와 했던 오래전의 약속들이 덧없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없는 이 땅에선 결국은 소용이 없어져 갔어요. 그의 오만에서 많은 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아주 서서히 그는 변해갔어요. 자신이 만든 그림자에게 매료당하기 시작했고 인류의 병을 찾아내겠다는 계획은 몇 옛날의 꿈이 되었죠. A는 스스로와 더불어 사람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인도해줄 대상자를 찾기 시작했죠. 결론은 간단했어요. 인간은 간사해서 신뢰하기 어렵다. 아 맞아, 그래서 기계였다. 아, 그래서 기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안젤라다. 이제 기억났다. 그래서 나다. 안겔로스. 아 그렇지. 네, 이제 기억났다. 스토리 기억났다. 안젤라가 긍정적이라니 세상이 멸망할 거야. 우리 안젤라 얼마나 많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니. 저한테 무슨 행동을 하라고 지침하시는 걸 안 하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하게 냅두세요. 나 얘 알아. 아, 개 짜증나. 아, 나를 말렸어야지. 나 말렸어야지. 얘 제압 못한단 말이야. 아, PTSD야. 얘 상위 티어잖아. 이거 상위 티어잖아요. 아, 빡쳐. 애착 안 돼. 어감만이 살 길이다. 안 돼! 라고 말했다고요? 좀 더 빨리 말했어야지. 한글링크 알레프든! 이러면서. 잠깐만.
아씨. 아예 안 돼. 억압 아니네. 억압 아니네. 가능하시겠어요? 뭐 죽는 건 내가 아닌 걸. 어머. 알레빈이 어서 오세요. 슬라임 언니. 언니 봐줘. 아픔 떴고요. 지금 열어볼게요. 억압 작업 아니면 본능이겠지 뭐. 아 낮음. 그래도 본능 정도면 괜찮다. 아. 내 정도면 슬라임 킹정이라고. 그래? 슬라임은 억압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복지팀이라며요. 복지 빵빵하다며요. 복지팀이 복지가 빵빵한 게 아니라 복지팀은 남들의 복지를 도와주는 팀이에요. 복지팀한테 복지는 없어. 몰랐구나. 복지팀은 남들의 복지를 위한 겁니다. 본능 넣어주고 맞는 말. 슬라임이 왜요? 아, 얘 실패하면 몸에 슬라임 온몸에서 다 빠져나가지고 슬라임으로 변한단 말이야. 귀여운 거랑 억압 가능한 거랑은 좀 다르지. 아니 그 제압 가능한 거랑은 좀 다르죠. 일단 제압 좀 해볼 거니까 그 각 팀에 있는 자 한우님도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고 그리고 유스티아 들고 계신 당신도 이쪽으로 오시고 뭐 다 괜찮네. 다 괜찮네. 다 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 저희가 어벤져스 다 누구냐? 누군지 저기 집합을 안 해봤네. 일단 썬그리는 어벤져스예요. 썬그리 일로 오시고 무슨 무기가 알레프 제압은 처음이에요? 어 그렇구나. 다 같이 5등급은 그냥 싹 다 5등급은 다 싹 다 와가지고 잡는 게 낫겠지? 몰랑님 선크리드 개인 아니 어벤져스야. 어벤져스라고 안 되고 5등급 직원들 싹 다 어? 손님 블루킹 아 블루킹님? 블루킹님 안 되구나. 당신 존스 이쪽으로 오시고 5등급이 있는 데를 싹 다 모아보자. 짤랄라님도 이쪽으로 오시고 아 저분 퇴사하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정장 맞춰드린 거예요. 퇴사 기념으로. 아니바찌님도 이쪽으로 오시고 헐 예 됐다. 이 정도밖에 없다고? 우리 인력이 이 정도밖에 없었네. 제발 일 잘해줘. 부탁할게. 부탁할게. 일 좀 잘해줘. 뭐 탈출하면 탈출하는 거고. 조음 따라. 근데 이 조음 뜨면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내 기억상으로는 조음 뜨면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보통 나쁨일 경우 감소. 아, 무조건 조음이어야 되구나. 아, 억압 작업을 진행하면은 점액 덩어리. 억압 작업 완료하자 감소. 같은 구역에 있는 지원이 낮은 확률로 저음에게 오염. 아 회사는 같습니다. 억압 작업 안 했어요. 걱정 마세요. 억압 작업 안 했어요. 본능에서 본능. 걱정 마. 겁나 대충 읽는다고? 왜? 억압 작업 하면 안 된다는 소리 아니야? 보통 나쁨일 경우 감소. 아 억압 이외의 작업. 얘들아 피해. 얘들아 피해. 흑염룡이 잠깐만 죽어 계세요. 잠깐만 됐고. 어 나온다. 잠깐만 없어지시고 잠깐만. 어 자 어 아미바찡님 왜 죽었지? 물음표? 아미바님 왜 죽었대? 잠깐만 죽어 계세요. 잠깐만 아미바님 왜 죽었어? 같이 갈렸다고? 내가 한 총알 한 방으로 두 명을 죽인 거야? 대단한 걸. 됐다. 얘 저기가 뭐냐? 아 블랙인가? 얘 공격하는 데미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원래? 어? 어? 잠깐만. 이거 공격한 사람들 다 슬라임이 되는 거야? 아니겠지?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겠지? 잠깐만 좀 지켜보자. 됐죠? 슬라임 변하는 애들 아무도 없죠? 나머지 떨거지도 제 아파졌고 나머지 떨거지가 어딨어? 슬라임 없는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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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죽었잖아. 한 명 죽었잖아. 억압 일단 억압으로 집어넣는 게 맞겠다. 억압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억압 응? 억압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억압으로 하면 나쁨이 든다? 어? 그러면 클리포트 카운터가 감소된다? 아니 EX이신 분 있을 거야 아마. 한우님 아마 EX일걸? 이거 오. 오 전능자시여. 오 당신 한우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당신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 스텝 뭡니까 대체? 와 당신 뭡니까? 와 당신도 절제만 이거지 여기서 열심히 절제하시면 되겠다. 우드득. 와 근육질. 아 하은님 열러오세요. 당신이 앞으로 이 알레프를 관리하실 겁니다. 하은님 여기 와서 여기 두 명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 억압이 가능한지 좀 봅시다. 억압이 가능한지 좀 보고 여기 오시고 남은 분들 다 위층으로 오실게요. 썬글이랑 눈앞에서 죽이니까 애들 다 패닉 걸리더라. 손님님 안 되고 억압해야 돼. 억압 안 하면 슬라임 생긴단 말이야. 슬라임보다 그냥 탈출하는 게 낫지. 이분 잠깐만 일로 오실게요. 그리고 위층에 계시는 분도 아유나님도 아까 왜 죽으셨지 대체? 야, 대체 어째서 죽은 거지? 일로 오시고 안 되고 연옥이님도 이쪽으로 오실게요. 그러니까 내가 총 쏴가지고 같이 죽인 거죠? 그렇게 잔인할 수가. 아니 이거 둘이 왜 같이 겹쳐 있었던 거야? 일로 싹 다 일로. 아 하노님이 근데 제일 센데. 아. 뭐 조건 나쁨인데 뭐 조건? 와 체력 갈리는 거 봐. 와우 와우 하노님은 잠깐만 여기 밑에 계시고. 자 일로 옵시다. 블랙 0.2인분 어? 어 왜 탈출 안 해? 왜 탈출 안 하지? 뭐 때문이지? 왜 탈출 안 하는 거지? 하노님 잠깐만 다시 올라와 봐요. 에? 응? 한 번 더? 기? 나 한 번 더 하면은 팔도 못 얻을 것 같은데 이거? 아 클포가 2인가? 아 그런가? 일단 그럼 다른 거 작업해가지고 이거 깔 때까지 이거 억압할 때까지 다른 것 좀 저기 좀 해봅시다. 어 나이트님이랑 요거레 팬츠님이랑 유서펭귄님이랑 아 얼마 지금 밑에 계신데 일단은 아크레모님이 여기 밑에 가시고 위에서 열심히 에너지 모으고 입시다. 펜치님 일로 가시고 우리 지금 강한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있어가지고 아니면은 확률적으로 해가지고 안 가지고 올 수도 있어. 아니 마이너스 6%인데 이거 가면 포인트 하나도 못 얻어. 이거 클퍼 한번 터진 다음에 가는 게 낫지. 억압에 뚜비님 넣고 억압에 소닉님 넣고 와 와 강한 거 봐. 당신 누구야? 시공조 아님? 시공조 아님 여기 가가지고 애착 좀 해야 되는데. 아! 오! 아 이거 애착도 되는구나. 시공조 아님 여기 들어가시고 이거 완전 해자다. 어 무조건 이거 뽑아야 돼. 꿈꾸는 해리 완전 해자야. 해자의 해야. 애착 작업 좀 하는데 애착하고 하겠습니다. 어, 약해서 다행이구나.
약해서 다행이라니. 오가베 소닉님. 그리고 여기도 오가베. 딱 나이트님 넣으면 나클포 두 개 터지는데? 제발 요거 하나 터지고 요거 하나 터졌으면 좋겠다. 아! 아! 하필 이거 두 개야? 아 빡치네. 아니 한맥빵님이랑 흑연님 두 개 갔다 오세요. 하필 이거 두.. 아 하필 꿈꾸는 해류니까요. 그러니까 해자의 해야. 연호개님 어서오세요. 저기서부터 올리면 한참 걸리겠는데. 어? 왜 나쁨 떴어? 제발 클포야 깎이지 마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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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아! 아! 아, 잘 들어갔고요. 이제 여기 두 분 나오시면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넣을게요. 이분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맙시다. 이분은 안 돼. 이분 안 된다. 다시 졸로 가셨겠지? 어, 졸로 다시 가시네. 알아서 가시네. 알아서 모이시니까 이제 여기다가 억압에 한우님 들어가 보세요. 까라면 까야지. 그럼 내가 갈리잔데. 킹리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상위 등급이 과장님들이요. 과장님들. 과장님도 열심히 하세요. 이거 8 이상 안 쌓이는데. 8, 9. 아니 쌓이네. 10. 아, 자, 나옵니다. 한우님은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잠깐만 여기 계시고. 이거 하트 안 뜨고 보니까 뭐 점액질 안 됐나 본데. 그러면 하우님은 체력이랑 이거 하고 여기 가만히 이렇게 계세요. 여기 계시고 탈출하십니다. 탈출. 어? 왜 때문이지? 어? 나 너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왜? 왜 탈출 안 하지? 뭐지? 억압하면 그냥 탈출 안 하는 거 아니야? 억압 작업하면 그냥 탈출 안 하는 것 같은데. 한우님 이거 한 번 더 가봐요. 한우님 상처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한우님 여기 한우님 여기 잠깐만 와봐요. 와서 치료 좀 하고 클카 3인가? 그죠? 어 이상하다. 뭐가 속이는 것 같아. 날 속이는 것 같아. 맞아. 한우칭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세요. 한번 일로 나오시고. 어? 하나도 안 쌓인다. 어 하나 쌓였다. 이거 이렇게 해서 언제 포인트 모으냐. 언제 모아. 언제 모으냐고 이래서. 단이 어 나왔다. 나왔다. 한우님 나오세요. 이거 한우님 어떻게 빼냐. 한우님 이거 한우님 이거 빼는 법 알려줘. 이거 빼는 법 있다며. 한우님 나와요. 못 나와. 애가 나오질 못해. 이거 왜 이래? 제발 알려줄 사람. 제발 알려줄 사람. 나 나왔다. 휴! 휴 나왔다. 잘했고. 됐고. 자 여기 싹 다 일로 오세요. 제 앞에 블랙장 깔아줄게. 제 앞에. 뭔가 슬라임 같은 게 된 건가? 된 건가? 급적? 죽은 사람 있나 확인 좀 해봅시다. 올렐레? 나 너무 강하잖아. 올렐레? 올렐레? 끝난 거 아니야? 급적? 야로님 어서 오세요. 뭐야? 뭐야? 별것도 없구만. 아 뭐야? 아 역시. 알레프트 흐섭이라니까 흐섭이야. 와 흐섭 잭들. 아, 개흐섭. 저 살아있나요? 네 아주 잘 살아계십니다. 아주 잘 살아계세요. 일단은 위험 요소들 좀 제거 좀 해놓겠습니다. 아따 사라지고 두 마리. 좋다 좋다. 아 깔끔. 아 바퀴벌레 다 치웠다. 핵중량 쳤더니 여기 깔끔하네요. 깔끔해요. 아, 나머지 호구들도 잡으러 가겠습니다. 일단 다 제자리로 가면은
여명 뜨기 전에 일단 일단 아 어떡하지? 아니 고캐스트라 나오면은 여기 다 죽어가지고 얘도 나온단 말이야. 나 이거 원 플러스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얘 하나 깎아놓고 애착 작업에 몰랑님 넣어가지고 하나 깎아놓고 이걸 한번 넘어가가지고 이거 탄 아 탄 필요한데 아 원 플러스 원 힘들다고. 시체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 탈출시킨 다음에 여기서 그 어차피 우리 1페이지 때는 저기잖아 아, 안 나오니까 1페이지 때는 어차피 얘 안 치니까 여기다가 다섯 마리 모아놓고 그 알레프 무기 든 사람들 다섯 마리 여기다 모아놓고 나오자마자 무조건 때려가지고 얘 일단 컷하고 그 다음에 그 흑염룡님으로 시체 다 치우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저건 두 명이 아니야. 나 지금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지금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싹 다 모여봐. 일단 싹 다 여기로 모이세요. 싹 다 모이고. 아 맞다. 우리 이제 알레프 무기 있지? 우리 이제 알레프 무기가 있지. 맞지? 그 무기를 들은 상태부터 이제 시체 청소가 된 거지. 싹 다 모이시고. 아 그리고 이제 알레프 무기 두신 분들 염룡님이랑 아 흥님 일단은 여기 계시고 그리고 성글이 여기 있고 그리고 몰랑님 어차피 저기서 아 몰랑님이 굳이 안 가도 되겠다. 일단 현미빵님 여기 계시고 아 아니지 현미빵님은 아니야 아 아니지 아 너무 고민된다. 아 고민되네. 아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넣어야 되나 아니면은 빨리 스챔하는 처리한 다음에 가는 게 나을까? 네 명이서 우유보다 하나 갈리자. 아 고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일단 한우님 어디 갔냐? 한우님 클릭됐죠? 이쪽으로 좀 오세요. 한우님이랑 또 블루키님이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다. 여기 계시고 그리고 우리 총 다섯 명 있었거든요? 알레프 무기 낀 사람? 현미빵님 아 몰랑님 없네. 내 방송 보면서 숙제하면서 통닭 먹고 있다고? 와 멀티태스크의 달인이네. 대단한걸. 멀티태스크의 달인이네. 고캐 제압 가야 될것 같다고요? 아니지 견딤 약점? 이게 레드가 약점인데 한우님이 가면 어떡해. 한우님이 레드인데 아 레드 데미지로만 할 수 있는 건가 혹시? 견딤이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한우님 데미지 블랙이라고?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레드인 줄 알았어요. 미안. 아... 로보토미는 게임에 인공지능도 설치되어 있나 어쩌면 저리 어려운 부분이 제압이 아닌 알레프만 내보내서 관리자를 아니람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엔젤라가 리움 게임 관리 중인가. 히유디그드 아... 레드 데미지 아, 롤랑이 1000원 감사합니다. 레드 데미지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여기다 놓은 다음에 레드는 들고 있는 사람 있나? 우리가 레드 데미지 아 여기 있다. 짜라라라님 이쪽으로 잠깐 오시고 그리고 하노님 이쪽으로 잠깐 빠지시고
화이트. 아, 빨리 죽이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약점. 아, 레드가 약점이네 하필. 레드 무기가 없어. 아, 레드 무기가 없어. 이미크리 터졌군요.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네 명이면 돼. 하노님 저쪽으로 가고, 짤랄라님 오고, 존슨 혹시 레드 데미지니? 아, 그렇구나. 혹시 레드 무기 들고 계심, 아, 체력이. 아, 체력이. 레드 무기 든 사람은 체력이가. 아, 레드 무기 진짜 없다. 아, 여기 있다. 연옥이님. 보넷. 뭐시고? 붉은 뚜건 있으심? 있으실걸요? 있을 텐데. 나 걔 분명 있는데. 어? 없나 봐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아, 내 생각 난 분명 있었는데. 푸른 형터 이건 있는데. 이상하다. 아, 없나 봐. 이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나 봐요. 내가 뭐 하다가 없애 버렸나 봐. 아, 몰랑 님이랑 두 분 가셔야 되는데. 일단 아니야, 다섯 명이면 충분하거든요? 다섯 명, 여섯 명, 여섯 명이면 충분하거든? 가면 돼. 됐어! 내가! 잘해볼게. 리저르님이 살아계세요. 애착에. 블루키님 어디갔지? 블루키님! 블루키님 어디갔냐? 리저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친구지? 어서오세요. 여깄다. 1 남았거든요? 바로 튀어나오십니다. 아, 고민되네. 얘가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얘를 다 죽여야지 얘네들이 튀어나올텐데. 개떨린다. 어떡하지? 아,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있는게 맞을까? 너무 강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일단 선그린 일로 와봐. 선그린 일로 오고. 아, 블랙, 레드, 레드. 생각났다. 일단 현미빵님이 먼저 가가지고 때리고 있는 다음에, 그런 다음에 1페이지 끝나면 현미빵님 바로 빠져가지고 여기로 오고, 그다음 페이지가 뭐였지? 페일, 그 다음에 블랙이거든요? 그런 다음 블랙 있는 사람 다 빼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희김용님도 여기서 대기하고 계시고. 몰랑언니 화이트 데미지니까 여기 계시면 될 것 같고. 맥주병으로 알레프 잡을 수 있을까? 맥주병? 누가 맥주병인데? 블랙이랑 화이트. 고민된다. 우시산이 탈출하느냐 마느냐 이건데. 나 큰일 났다. 나 탄이 없어. 어떡해. 탄이 없어. 아까 여기 있는 거 시체 죽이는데 다 썼다. 아, 망했다. 다음 거 보고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아, 망했다. 아, 탈출하시고요. 아니, 일단은 여기다 놓지 말고. 일단 일로 다 빼. 우치산에 탈출하시면 그때 이거 이동하는 시간 있으시니까. 어떡하지? 몰랑님 어디갔어? 몰랑님 아니잖아. 햄빵님 혼자 여기 계시고, 두 분은 잠깐만 여기 계시고, 그리고 잠깐만 존슨은 잠깐만 여기서 대기 타고 있습시다. 자, 때려 잡으러 가자! 무일이에요. 무일일 때 여기 도착하시면 이제 때리러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돼. 얘들아, 출동! 저기서 한 마리 한 분 지키고 계시고. 딜 많이 넣고 있어요. 딜 많이 넣고 있어. 자, 무이 하면은 페미빵 이제 여기서 대기 타시고. 빨리 가서 때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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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섭다고. 자, 무삼이에요. 무삼이면 아, 이 그때 써. 됐고? 오! 오! 탈출하셨나? 아, 탈출 안 하셨다. 아, 어떡해. 허섭인데? 너무 허섭인데? 많이 죽었는데? 많이 죽었는데? 왜 이러지? 일단, 흑염룡님, 여기, 여기 청소 좀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냠? 냠? 됐고요. 여기 1층도, 여기 1층도 청소 좀 부탁드려요. 됐고. 냠? 잘, 잘 드시고. 자, 여기까지 쭉쭉쭉쭉 오세요. 자, 나머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우스샤마 딱 탈출시키면 되겠다. 그죠? 1배속이라고? 좋아요. 좋아요. 일단 다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좀 눌러놓고. 그 다음에 흑염룡님만 여기, 여기, 여기. 지체 다 치웠죠? 치웠으면 이제 여기 3층. 3층 지체 치우러 가겠습니다. 심심님 어서오세요. 살아있는 사무직은 뭐먹나? 어, 인성 봐. 누가 당신의 인성을 그렇게 만들어놨나요? 우리 아이가 인성이라는 걸 알까요? 냠, 냠, 됐고, 시체 치웠고. 여기는 시체가 아무것도 없죠? 어, 얘 탈출할 것 같다, 이제 곧 있으면. 그죠? 이거 화내는 거 보니까 탈출할 것 같다. 조금만 있으면 탈출할 것 같은데. 한 번만 실패하면 탈출할 것 같은데. 안에 들어오시고. 가족에게라도 보내주세요. 어떻게, 너무 불쌍하잖아, 그렇게 말하면. 엔진 걸렸다. 대기 중, 먹이 중, 탈출 먹이 중. 10명 이상 사망하자 클리포트 카운트 감소. 나쁨일 경우 감소. 상처를 입은 직원이 경위실로 들어오자 감소. 매우 낮음, 보통, 보통, 매우 낮음. 애착 작업하면 되겠네? 얘가 지금 데미지가 블랙 데미지거든요? 그럼, 후겜룡님이 딱 들어가면 되겠다. 우치산 입고 있으니까. 탄이 없네, 근데? 아, 잠깐만, 여기다 놓고. 여기, 여기 대기. 먹이. 소닝님 만들고, 몰랑님 쪽으로 오시고. 뭐 쉽네. 알레프 뭐. 흐접이네. 여기 오시고. 눈습. 둘러 오시고. 여기 세 분.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우치산은 흐접이라. 네, 저, 저기가 없어서 탄, 탄이 없어. 아, 탄, 탄, 탄! 맞아, 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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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맞아. 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탄 좀 채우고 갈게요. 아, 맞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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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맞아. 어,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탄, 탄 채우고 가야 돼, 탄. 탄 좀 채우고 갑시다. 2인이 가가지고 애착 좀 키우시고. 탄, 탄, 탄. 탄 중요해. 탄 없으면 안 돼. 망해, 망해, 망해. 여기 들어갔나? 애착에 야루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누구 들어갔지? 혹시 달걀 드신 분? 아무도 없죠? 자겠다 야루님. 드서 없으면 큰일 날 뻔했지. 맞아,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아주 고마워요. 저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너무 많다. 뭐가 할머니한테 오랜만에 작작업 한번. 이렇게 하면 딱 여명이 뜨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이 없는데? 아, 빨리 빨리 두 명 보내. 사람이 없는데? 어? 아, 안 뜬다.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 봐. 보여명 좀 뜨고 저기 좀 하게. 자, 내려가시고. 내려가시고. 탄 없어도 우지산은 호구라고. 아니, 쟤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못 잡아. 탄이 없으면 못 잡아. 마이트님 들어가시고. 우치산은 달려보시고. 어, 맞아. 내가 슬로우탄이 없으면 제압을 못해가지고요. 이거 쳐! 왜 안 쳐? 이거 치고. 세 분이서 이거 치시고. 두 분이서 이거 치시고. 세 분이서 이거 치시고. 아우, 포도알 드리고. 너무 많어. 투머치, 투머치. 됐어. 빨리빨리 제압하세요.
자, 제압 다 하신 분들은 여기 가서 이것 좀 제압하시고. 여기 왜 이렇게 느리냐? 됐고.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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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됐다. 어, 탄 가득 찼어요. 이제, 아,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모여가지고. 어셈블. 어셈블. 어, 싹 다. 여기 있으시고. 여기도 쌍들이랑. 나머지 분들, 블루키님 빼고, 존스님만 일로, 어지고. 죽음을 맞이해라. 죽음이라니. 저 사람이 죽음이. 저 환상체가 죽는 거지. 몰랑님도. 이쪽으로 오시면.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나머지는 뭐. 토닉님은 용기가 아직 약해가지고 안 되고. 배짤랄라님, 그냥 거기 계세요. 우리로 충분히 제압하니까, 이제. 우치산 제압 막 보여드릴게요. 아주 매우 낮음으로 애착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애착에. 흑염룡님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흑염룡님 죽으면 안 돼! 어, 면역이라서 괜찮을 거야, 그치? 1등은 거 봐. 이 중 한 명은 낙하산이라고? 내 생각엔 이분이야. 어, 내 생각엔 이분이야. 이분이 나한테 청탁 넣어가지고 이거 좋은 도구 얻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에, 비리청탁, 이제 고소하겠습니다. 자, 나오십니다. 보통이면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나쁨일 경우 나오는 거야? 아, 나쁨일 경우 나오는 거구나. 어,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상처 입었으니까 지금 딱 들어가면은 클리포트 카운터도 감지될 것 같은데? 어, 됐다! 바로 나왔죠? 이제 이거 슬로탄. 어우, 흐접. 어우, 흐접. 와, 흐접 진짜. 됐고요. 너무 쉽고요. 완료! 어, 팀의 증명 완료했습니다. 사용 안 해도 이긴데 아깝다고? 에이, 하나 정도는 뭐. 이제 에너지만 쪽쪽쪽쪽 빨려서 느긋하게 여생을 보내줍니다. 순살, 진짜 순살 치킨. 억압 가시고요. 일단 여기 애착 가시고. 어, 여기에 억압 가시고, 여기 억압 가시고. 본능의 소닉님 여기 가시고, 억압의 스투비님 보내지 말자. 여기는 마의 삼각지대야. 여기는 그 무엇도 건드려서 좋을 게 없어요. 그냥 얘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여기는 마의 삼각지대라서 여기는 건들지 맙시다 우리. 저 정도 미션은 쉽게 클리어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그럼 그럼 당연하지. 아, 할머니 또 이러네. 잘. 일장. 어, 통찰. 통찰.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얘. 나쁨 뜨거나. 여기, 억압. 알레프 3마리 아직 제압 못했어요? 아, 이렇게 쉬운 걸? 아, 이렇게 쉬운 걸 아직도 못했단 말이야. 뭐,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난 그렇다고 생각해. 한자 언니 이거 집어넣고. 아, 한자 언니 여기 가야 돼. 한자 언니 여기 들어가고. 억압. 아, 본능의 썬그리. 어, 본능의 소닉님. 물랑님 살짝 사용하시고. 다행이다. 여기서 다행이다. 푸벨 때문에 시산이가 동시에 나온다고요? 푸벨이. 시산이 진짜. 큰새 상위 호환. 됐구요. 나니 억압대 흑염룡님 억압 애차 아우 쉬워. 아우 쉬워. 어? 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이런 흑섭이 감히 날 놀래키다니. 깜짝 놀랐네. 아, 방공호? 아, 나와 뭐해. 어, 누구 깎였니? 누구니? 어, 제겠지? 다행이다. 휴, 다행이다. 자, 다들 얘 좀 어떻게 좀 하세요. 어, 걔 죽이지 마라. 와, 사무직도 이제 안 죽네. 사무직도 얘한테 견딜 수 있나봐. 진짜 투수 없었으면은 진짜 회사 터졌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런 훈수 아주 좋아요. 게임에 영향을 주는 이런 긍정적 영향을 주는 훈수 아주 좋습니다. 다들 돌아오시고요. 방공호에 넣어둔지도 몰랐어요. 아, 방공호에 넣어둔지도 몰랐다고. 아, 얘 어떡하냐. 24. 아, 한 번쯤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려주면 안 돼. 이거 하트 뜬 상태에서 영업 종료 누르면은 죽어요? 그것만 알려줘. 아, 아니야. 그래.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어, 1이네. 어, 1이네. 오케이. 오케이.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다 1이네. 그렇다면? 조가베, 유경님, 애착의 지금도하니. 곧 있으면 뭐 다 차니까. 보통만 떠도 탈출인데, 아. 탈출하면 왜 한 명 사망이야? 이거 사망 안 하는데? 이거 무조건 어감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어감 넣으니까 세 번이나 버티던데? 녹정호네. 녹정호가 뭐지? 걔 걘가? 톱니바퀴 걘가? 하트도 사망이에요? 아, 하트 받은 사람 죽어요? 아. 그래? 무조건 어감 넣어야겠네. 넣지 말자. 넣지 말자. 그냥 무기 없다고 생각하자. 얘는 무기가 없는 애입니다. 어, 나중에 그 기억 저장소 뜨면은 그때 기억런 할 때 얻는 걸로 하고, 얘는 그냥 없는 사람 치자. 얘는 샤템프로이덴 2. 얘는 보면 안 됩니다. 보지 말고. 아니, 기억 저장소 뜨면 그때 하자. 어, 그때 다시 만나는 걸로 해. 자기 성그리 억압하지 말라고요? 아, 억압이 아니면은 이거 슬라임 생긴다고 몸체. 그러면은 다 슬라임 돼가지고 죽는다고요. 아모님 우리를 억압해줘. 찰싹! 됐어? 이 정도면 억압이 내 최대치의 억압이었는데. 독정호. 아, 아, 근데 여기 위에 층이 녹정호를 견딜 수 있을까? 가능하겠지? 아, 아래에 있는 사람도 넘는 게 낫지, 이거. 아, 애착 넣으면 안 되는데. 마마 통찰이 높으니까. 버리는 게 맞다. 좀 버리자. 자, 다 버립시다. 쌌다. 일로 오시고. 아, 버려. 응, 버릴 거야. 응. 버려. 버려. 일로 가시고. 우찌산 탈출하겠는데, 이러. 잘하면 우찌산 탈출하겠는데. 너희 자식! 저리 가라! 너희 자식! 저리 가라! 됐고. 자, 빨리 가서 제압해, 얘들아. 자, 위 좀 봅시다. 여기는 잘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혼자 싸우고 있는 건가? 얘 데미지 뭐예요? 아, 레드 데미지네. 됐고. 저리 됐고요. 여기 두 마리. 이거 좀 처리하세요.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아, 맞아. 좋은 거 출장 가셨어요. 어? 여기 있네. 어? 잠깐만.
있죠. 애들이 다 이것저것 퍼져 있어가지고 이거 참. 썸글 아 저 슬라임은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목결표 클리포트 폭주 아니야. 어 잠깐만. 클폭 아니야. 제가 클폭이 터질 리가 없어. 클폭 터지면 그 순간 제도전 누를 거야. 절대 안 할 거죠. 어 어디 있냐? 여기 있나? 뭐지? 아 여기 있다. 아 현실이 천원 감사하다꾼 감사하다꾼. 은 아니야. 클폭 안 뜰 거야. 지는 클폭 잘 안 떠. 아 됐다. 업무 종료. 어 아 보지 맙시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저분 출장 가신 거예요. 출장. 자 누가 죽었지 우리? 누가 사라졌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뭐였더라? 뭐 나중에 와가지고 저 없나요? 하면 그때 다시 넣어드리면 되겠지? 아, 아, 조정의 거울. 당신은 행복해야 합니다. 예스오노잖아 이거? 아 이거 빡치는데. 이것도 빡치는데. 이것도 화나는데. 아 화나는 것밖에 없네. 만족은 순간이지. 거짓말하지 마. 더러운 것. 이게 낫다. 겁부주는 게 낫지. 에이, 당신을 기억해요. 어, 잠깐만. 만질라보금, 만질라보금. 아, 수동보금 참 어렵다. 에이, 당신을 기억해요. 웃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에이 왜 당신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나러 가지 않았나요? 아! 스토리 안다. 스토리 저번에 봤다. 어? 뭐야 뭐야 잠깐만. 그래 그냥 이거 틀자. 대체 로보토미가 귀한 대접을 받는 고객인 건 알고 있지만 계약 갱신 주기가 너무 잦은 거 아니야? 이거 누구야? 새로운 애인데? 마음에 들어. 얘도 기계야? 이것은 올 때마다 지하 감옥처럼 우중충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어? 어? 우리 회사 비하. 잠깐만 토끼대장. 토끼대장? 관리자님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니까. 어, 너 토끼대장. 나 라쿤대장. 어. 나 라쿤대장이고 너 토끼대장이니까 가격 싸게 계약해줘. 고맙다. 아, 아직 이 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그렇다면 얼른 설명해줘. 얼른. 외부 회의를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겠군요, 관리자님. 전에 몇 번 언급했다시피 우리 회사는 지속적인 발전과 가능성을 위하여 여러 날개와 협약 관계를 맺고 있어요. 때가 되면 날개의 관계자를 만나서 갱신하는 것도 저의 의무죠. 어. 당신은 그저 형식상 관리자로 자리를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이외의 일들은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업체의 관계자라니 그렇게 심한 소리만 할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데스티니 가디언즈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너 얘, 엑소 아니야 엑소? 묘. 묘 이름이 묘야? 세세한 설명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어. 회의 때만큼은 헬멧을 벗지 그래. 헬멧이라니 우리 토끼의 정체성인데 말이야. 화나게! 어, 내가 딱히 너의 그 그윽한 눈물에 빠져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일단 계약하고 시작하자. 어, 안젤라랑 묘 중에 누가 더 좋냐고? 묘가 더 좋아. 뭐 알겠어. 내 쪽에서 계약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네, 아, 맞아요, 묘님.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는 것도 이제 질려. 그럼 설명 안 해줘도 돼. 그냥 계약하자. 주장 찍을게. 여기다 주장 찍으면 되나요? 꼭. 계약서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굳이 내가 한 번 더 말을 해야 돼? 필요 없어. 말 그대로 형식적인 절차야. 그리고 내게 그 계약과 동의하는지도 다시 한번 명시해둬야 할 필요가 있어. 배나무씨 깐깐하네.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거 토끼 같지 않아요? 너무? 이거 그 귀 축 처진 그거 같다. 먼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읽어볼게. 우리 알사는 어? 로보토미사? 알? 엘사에게 군사 지원을 하는 일부 제공하며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여기서 엘사는 로보토미 전 지부를 포함하며 다만 상황에 따라서 예외가 생길 수도 있다. 예외라고는 하지만 머리나 눈에 관계된 일만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넘어갈 거야. 엘사는 알사의 활동 유지를 위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 갱신 과정에서 W사와 엘사 아 너무 상호 협약 역시 지속해서 어 그리고 어디 보자. 전투 과정에서 소비되는 모든 환상체형 살상탕황을 L 쪽에서 제공해야 돼. 아 더불어 모든 토끼팀 대원들은 임무 종료 후에 기억 말소를 진행해야 한다. 아 오케이. 왜 이거
저기 안 나와. TTS 왜 안 나오냐? 선글림 형식상 자이 예쁜이라 역시 선글림은 낙하산. 뭐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냐고. 더불어 모든 토끼팀 대원들은 임무 종료 기억 말소. 이곳의 목적 및 시설의 특이성에 대해서도 어떤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화이트사랑 레드사? 오 L은 뭔데 그럼? 마지막으로 나 토끼대장은 알사의 지침에 따라 토끼팀을 파견하여 이곳을 담당한다. 끝났어. 나머지 내용은 계약서를 마저 참고해. 맞습니다. W사의 협약은 변함없이 유지 중이야. 그리고 갱신기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1년이 될 거야. 와 1년 계약직이야? 야 3년은 해줘라. 니네 입장에서의 1년이겠지만 뭐 좋아.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곳으로 오는 공간이동은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바꿔줄 수 없어? 몸이 다 분해되는 기분이어서 영 찌뿌둥하다고. 그건 W사의 문의에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개브라 아까부터 왜 그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지? 개브라 지금 기분 되게 안 좋은데? 왜? 양쪽에 지금 오른쪽에 안젤라 왼쪽에 묘인데 너무 좋을 텐데 나 여기 사이에 있었으면은 나는 나는 해별레 하고 있었을 텐데. 이상하다. 토끼 따위가 구태여 이곳에 파견되어 온 이유는 무엇이죠? 토끼 따위래! 아직님! 너 토끼 따위라고 하면 안 돼. 그분한테 큰일 당한다고. 무엇이죠? 토끼를 무시하다니 뭘 모르더군. 우리 토끼들은 말이지 이 장소에서 사료계 활동에 제일 적합하다는 결론이 났어. 코뿔소들은 시설도 형태도 남지 않을 정도로 같이 부숴버릴 거고 슬록들은 여기 있는 기계들은 예외이겠지만 저게 관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테니까. 되게 동물들이 많네. 그리고 안젤라가 관리자한테 영향을 주는 것만큼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거든. 라쿤은 없나 보네. 코뿔소랑 슬록이랑 토끼 중에서 역시 토끼가 제일 센 거 맞지? 토끼가 제일 세지 그 중에. 고객의 요청은 귀담아 들어줘야지. 코뿔소건 사슴이건 그딴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곳에서의 일은 우리끼리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외부자가 끼어든다는 것이다. 근데 맞긴 해. 나라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나 알레프 세 마리 제압한 사람인데. 뭐 다시 말해봐. 그 깡통 몸으로 뭘 처리할 수 있다고? 뿌뿌뿌뿌.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야 깡통이라니. 듣는 사람 기분 나빠. 어떡해. 개브라가 네 머리에다가 죽방 한 번 날리면 너도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일 텐데. 뿌뿌뿌. 인간이 깡통보다 강하다는 그 생각. 여과 없이 버려줬으면 좋겠다. 지금의 넌 우리보다도 약해 빠져 보이는데 이상하다. 예전에 너라면 물론 말이 다르겠지. 하지만 지금 상태로 뒷건물에 들어가자마자 청소부들에게 갈갈이 해체당해서 나사 하나 남지 않을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붉은 안개로 적셔지게 만든 옛날 그대로 말 그대로. 아 옛날에는 되게 싸움 잘했던 그거였나보다. 뒷골목 그거였나보다. 압구정 강냉이 막 이런 거였나보다. 지금의 너는 사장이 달라졌다고 그걸 깨달아야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거 토끼 같은 거 순식간에 조각조각. 모두 회의 시간에는 회의만 집중했으면 회의만 진행하는 분별로 가지도록 해. 개브라 토끼팀이 파견되는데 우리 쪽 직원들만으로는 역부적인 상황을 대비해서야. 너의 제압 경험은 타워라니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압구정 강냉이 따위와 비교하시다니. 압구정 강냉이 만나봤어요? 알사에서 제공해주는 용병들은 전투력은 다른 날개와 비견에서 나쁘지 않거든. 우리 쪽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증명해 보일게요.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내게는 누적된 통계치들이 있어. 그 양은 너무나 방대해서 오로지 나만 계산할 수 있지. 내가 외부 사람들을 이곳까지 끌어들이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지속하는 데는 그만큼 값어치가 충분히 되기 때문이야. 다만 통상적인 제압대만큼은 토끼집 팀이 개합하지 않을 거야. 침착하게 그리고 이성적에 상황을 판단하자 개브라. 이거 증명 어떻게 하려고. 협약갱신은 이걸로 마치겠어. 기초적인 제압 과정은 개브라 쪽에서 많이 담당해왔으니까 그 밖에 전투 과정에 대한 관련 질문을 개브라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게 좋을 거야. 어쩌나 토끼는 토끼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딱히 구할 질문도 없을 텐데. 내 쪽에서도 딱히 짐승놈들에게 해줄 말은 없어. 야 개브라. 둘이 완전 뒤 완전 세게 노는데. 할 일이 끝났으면 조용히 가지 그래. 같은 뒷골목 출신들끼리 너무 외모차네. 역시 압구정 강냉이. 압구정 강냉이 고강도 야구봤다. 역시 둘이 뒷골목 출신이었구나. 야 무섭다. 아까 놀린 것 때문에 심통이라도 난 거야? 너 아까부터 아는 척 하던데 호응해줄 마음 없으니까 그냥 닥쳐. 아하 이제 알겠다. 너의 싸움에 우리가 끼는 것이 화가 난 거지? 그래 한 번도 너희들 도움 같은 건 바란 적이 없었어. 뭐 우리야 대단한 뜻 같은 거 있어서 온 거겠어? 부르는 대로 왔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지. 흔적도 없이. 난 또 내가 나처럼 사료계의 즐거움을 찾는 부류인 줄 알았는데 사이코패스네. 넌 단지 미쳐있는 거구나. 헷가닥하고 왜 이렇게 딜을 잘 넣었냐? 우리는 싱싱한 풀을 위해 명령대로 뛰어다니는 토끼들이지만 넌 다르잖아. 옛날에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말이지. 얼마나 놀랐다고? 이렇게 대단하던 너를 이곳에 이런 걸로 발견할 줄이야.
누군가를 위해 피를 흘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는 힘껏 지켜내던 내 영웅을 망가뜨리지 말아줘. 얘가 얘 좋아했네. 환상체들을 모두를 탈출해서 이곳 사람들을 전부 죽였어. 전부 죽었다고? 야, 얘 이름이 칼리예요? 아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없을 거야. 환상체는 우리들만으로 힘으로 철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도 분명히 위험할 거야. 차라리 지금이라도 도망쳐. 개불아, 나는 곧 실험에 들어갈 거야. 아마 다시 보게 되겠지만 혹여나 마음이 쓰여서 길리와 이사벨을 내가 없는 동안 잘 지켜주렴. 환상체들이 경계자들과 직면하였을 때 통상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실험은 역시 예상대로의 결과구나. 이 물품들은 어떻게 할까요? 담요랑 젖병 몇 개가 남아있는데 이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결과는 모두 얻었어. 원주인이 없으니 폐기하도록 해. 와, 안젤라 이봐 이봐. 지금 저는 나간 거지? 아니지? 나 가야겠어. 잘가. 다음에 또 만날 때 평화로운 순간만큼은 아니겠네. 토끼는 이만 물러가겠어. 자기 자신 토끼라고 표현하고 너무 귀엽다. 그 영웅은 내가 아니야. 결코 아니지. 다정스러운 존유. 아, 흠이. 아, 가면 갈수록 빡세지네. 징계팀. 자정을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 된다고? 아니? 아니? 그 저기 부를 건데? 토끼팀 부를 건데? 쉬운 길이 있는데 뭐 왜 어려운 길로 가야 되는 거지? 나는 개불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약간 마음이 묘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기 때문에 아니? 무조건 토끼팀 불러야지? 토끼팀 호출! 토끼팀 호출! 확인 됐고요. 자정실험 종료. 개방도 오하고 토끼팀 약해요? 우리 팀이 더 강해? 아, 진짜. 어쨌든 9시 됐으니까 저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